아, 시장이다. 와. 아, 나 이런 데 좋아. 나도. 위험해, 조이야. 위험해, 조이야. 어머나. 토마토다. 토마토 왔어. 너무 즐겁게 와가지고. 옥수수도 있어. 고추도 있어. 다 나 옥수수 이제 잘 안 먹어. 무슨 전화를 할짝겨로 가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네. 곳이 맞죠?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육석재예요. 아, 닮았어. 닮았어요. 너무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이요? 네. 데뷔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라서 아, 아니에요 했는데 이제 조이가 옆에 와가지고 제 남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그 모습도 귀여웠어요. 사람들은 닮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닮았어요. 솔직히 그냥 남편이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노랜데? 우리 노랜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레드벨벳 노래 나와요? 와, 여기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지유 달콤. 아, 이게 이런 팀이에요? 레드벨벳이? 이렇게 해서. 고기다. 찌개 끓여드릴까? 돼지김치찌개 이런 거? 근데 나 김치찌개를 안 못 끓여. 안 끓여봤어. 나도 안 끓여봤어. 아니, 김치찌개 쉽다니까. 그냥 김치 넣고 물 넣으면 되니까. 아, 진짜 물 좀 알고 말하라고. 수영아, 보쌈 어때? 보쌈 어떡해, 우리가? 보쌈 그냥 삶으면 되는 거야, 나 고기 넣고. 아, 진짜. 그렇게 막 쉬운 게 아니야. 요리를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요리를 할 때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소세지 야채볶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세지 야채볶음이 끝났는데 진짜 맛있었고 그때.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있었죠. 김치찌개찜이야. 계란을 사지 않았어. 계란말이는 이제 확정이니까 계란말이에 들어갈 계란말이 파. 파. 돼지김치찌개 한번 도전해볼까? 돼지김치찌개 어렵지 않죠? 김치만 맛있어. 알겠습니다. 저희 김치찌개 하려고 그러는데 김장김치예요? 다 샀다. 아, 다 샀다. 이거 오늘 하는 거 다 먹지도 못할 거야 아마. 이 정도면 됐어. 다 샀어.